안녕하십니까. 공존행동기계를 강의하는 임종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문제 13번부터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3번입니다. 어떤 사무실을 공조기를 이용하여 공기조화할 때 다음 조건을 참조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에 공조 그림을 보면 쿨링 코일이 있고 히팅 코일이 있고 가습기가 있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그림과 그 설계 조건이 있네요. 거기 뭐 외기 온습도, 실내 온습도, 실내 부하, 외기도 임량, 치출 온도 차, 예열의 온도, 송풍기 및 극기덕 뒤에는 온도 상승,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 조건을 주어줬어요. 냉방 조건도 있고 난방 조건도 있네요. 그래서 난방 시 공기 가습기를 사용하되 온도 상승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습기를 사용하되 온도 상승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었습니다. 가습기로 인해서 온도 상승되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 현열비를 구하고 송풍량, 그리고 냉각 코일의 용량, 난방 시 가열 코일 용량, 난방 시 가습량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현열비를 구해보죠. 현열비 차례대로. 그래서 현열비는요, 현열비 1번. 먼저 현열비입니다. 현열비. SHF죠? 센서티블 히트 팩터 해가지고, 요거는 전열, 전열분의 현열이다. 요것은 또 어떻게 되느냐? 현열, 전열이란 것은 현열에다 전열, 감열을, 잠열을 더한 거고, 그것 중에 현열이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이것이 현열비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현열이 68,000이고요. 68,000, 거기다 잠열이 14,000입니다. 그 중에서 68,000원이 몇 프로가 되는 건가 하는 게 0.83이 됩니다. 이것이 현열비고요. 두 번째는 송풍량을 구해라. 송풍량. 실내에 공급하는 송풍량이 얼마냐? 근데 단위를 뭘로 했냐? 베타 삼승 퍼 아워로 했네요. 아워.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것은 현열을 그 0.24 비열에다가 비중량에다 온도차를 곱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현열이 얼마예요? 현열이 68,000입니다. 그리고 0.24 비열에다가 공기의 비중량 곱하기 델타 T는 어떻게 되느냐? 실내 온도. 그렇죠? 델타 T는 거기서 주어진 게 뭐냐면 거기서 치출 온도차가 5도씨라고 그랬어요. 5도씨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요거 5로 가면 됩니다. 5로. 이렇게 계산하면 요게 4722 메타 삼승 퍼 아워가 되는 겁니다. 4722.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냉각 코일 용량. 냉각 코일 용량. 코일 용량. 요거를 킬로칼로리 아워로 해라. 요거를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해라.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냉각 코일 용량은 여기서 일단은 그 냉각 코일은 현열과 잠열을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냉각 코일은 냉각 감습을 하기 때문에 냉각하면서 감습을 합니다. 습도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열과 잠열을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예요? 여기서 보면 실내의 현열하고 잠열이 얼마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요, 그 QC는 그래서 QC는 요거를 QC라고 하면 QC는 여기서 QS 플러스 QL 거기다가 이거 실내고요. 거기 보면 외기요. 외기 도입량이 있어요. 외기 도입량. 외기 도입량이 6만 세제곱이라고 돼 있네. 6만 세제곱. 그래서 QOS 외기에 의한 현열 플러스 외기에 의한 잠열까지도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게 냉각 코일입니다. 냉각 코일이요. 그래서 요거는 실내. 요거는 외기예요. 외기부하. 그래서 요걸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QOS는 클리어스 어떻게 돼요? 이거는 0 GC 델타 T죠.
QS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외기 도입량이 6,000이라고 그랬어요. 6,000. 미터 3승이니까 그걸 무게를 고쳐서 1.1을 곱해줘야 되죠. 곱히다가 비열이 0.24죠. 온도차가 얼마예요? 실내하고 외기하고 차이죠. 그러니까 30에서 26이 되겠네요. 30에서 26. 요거를 빼면, 요거를 하면은 얼마냐? 그게 6912가 나옵니다. 6912 킬로칼로리 퍼 아워. 요것이 QOS고, QOL은요, G 델타 X죠. G 델타 X. 이건 어떻게 돼요? 그거는 6000 곱하기 1.2가 이거 G가 되겠죠? 델타 X는 어떻게 돼요? 델타 X는 거기서 그, 외기하고 실내 차이죠. 외기하고 실내 0.0077. 그거는 거기 보면 X0하고 X감마 0.002에서 0, 여기서 보면은요, 거기가, 아, 여기네, 냉방이 0.019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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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냉각입니다, 지금. 0.0193에서, 그, 실내가 0.0128이에요. 0.0128. 요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걸 계산하면은, 예, 27963.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됩니다. 27963이요. 27963. 27963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잠열 부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 냉각 코일 부하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QC는 QS 플러스 QR이 얼마입니까? 여기죠. 68000 플러스 14000. 이것이 실내 부하죠. 더하기 외기부하, 외기부하가 여기서 6912 플러스 27963. 요거를 다 더하면 얼마냐? 요거 다 하면 116875 킬로칼로리 퍼 아워. 요것이 냉각 코일의 용량이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거, 여기서 이것은 실내의 그 부하고, 별도로 여기 외기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외기 부하까지 같이 처리해 주는 것이 냉각 코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